법원서는 본류대나 제1기 수배보패를 범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께 법을 정하는 청법가에 앞서서
태수인에 대한 그 양력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고짜기자 태수인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대 교육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 최고의 그 교육기관인 본회사 승려대학원의 초대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 검어사 강원의 강주를 여러 번 또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금정산 아래 문수선원에서 후학들을 위해서 인재로 또 과경, 신신명, 증조 같은 여러 경전을 강의하셨습니다. 지금은 10년을 원력으로 화엄경 강의를 후학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두 죄송하지만 일어서 주시고요. 선생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자를 합창단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크나크신 방편각과 높고 깊으신 자비의 힘으로 오늘 여기 안산 보문선까지 와서 어떤 보문보다도 우리가 가슴 옷깃을 여미면서 조심스럽고 정중한 마음으로 수계를 하는 사람이나 또 계를 받는 사람이나 모두 같이 정성스럽게 마음에 새겨야 할 수계의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많은 방편 가운데 중생제도를 위한 여러 가지 뛰어난
방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출가한 스님이나 제가 한 청신사 청신녀나 이 수계의식이라고 하는 이 법회는 다른 설로이나 경전 강의보다도 특별히 각오를 하고 스스로 맹시하고 또 부처님께 서원을 세우는 그런 아주 특별한 법회입니다. 내용을 몰라서 듣는 법회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늘 마음속에 갈등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 수계 법회라고 하는 특별한 법회 의식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맹세하고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방편과 자비는 참으로 끝이 없습니다. 이 더운 계절 모두들 쉬고 싶고 어디 시원한 데서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무릅쓰고 부처님 도량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자신의 인간 성장을 위한 그런 그 큰 원력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과 아랑곳 없이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 나와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자주 있지 않는 이 설계 법회 마음을 기울이셔서 앞으로 이어질 수계의식에 정성을 다해 동참해서 좋은 인연과 인생에 아주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보를 찬탄하는 허향찬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목탁소리에 맞춰서 수배자들은 반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음 불성이 신령스럽고 밝았고 요입이 주니 참되고 항상 하여라 삼보전에 귀하여 구대를 받아 삶의 깃들 사물이 삼보는 차비하신데 안주가 마음의 향을 사루어 진리 가운데 왕이신 삼보에 귀하고 청대 이어서 삼보를 청하는 총성이 있겠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양의 님이시여 서원과 회양의 님이시여 자비광명 부르비추사 자비광명 부르비추사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고 오소서 저희들의 향과 꽃으로 전하오며 향과 꽃으로 전하오며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심으로 대승소승 비율장 대승소승 비율장 보편삼치해탈계법 보편삼치해탈계법 십이분경운가경전 십이분경운가경전 욕심떠나 참되고 깨끗하며 욕심떠나 참되고 깨끗하며 깊고 깊은 법보님께 깊고 깊은 법보님께 삼가일심으로 청내하옵니다 삼가일심으로 청내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반음대세지 문수보현 반음대세지 청정한 모든 근보살림 청정한 모든 근보살림 불장회상의 후발이 존자님 불장회상의 후발이 존자님 인도와 중국의 역대조사님 인도와 중국의 역대조사님 이 나라의 조사님 이 나라의 조사님 찾아 사님 진표율사님 자장율사님 진표율사님 무한히 자비로우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양의 님이시여 서원과 회양의 님이시여 자비광명 두루비추사 자비광명 두루비추사 이들의 수계를 증명하옵소서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옵소서 향과 꽃으로 전하오며 향과 꽃으로 전하오며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저희 수계자들이 저희 수계자들이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일심으로 청하옵니다 광명회상에 모이신 광명회상에 모이신 모든 천신 범천 제석 사천왕님 모든 천신 범천 제석 사천왕님 가랑꽃이 소신 금강역사님 가랑꽃이 소신 금강역사님 이승 저승의 신령스러운 선신님들 이승 저승의 신령스러운 선신님들 무한히 자비로우신 무한히 자비로우신
서원과 회향에 임이시오. 서원과 회향에 임이시오. 이 계단을 지켜 주소서. 이어서 수대 법사를 청한 총사가 있겠습니다. 선망자 선녀인들이여, 이미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성중도를 받도록 청하였으니 지금 여기에는 삼보의 광명이 밝게 빛나서 이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선망자 선녀인들은 참된 불자가 되기 위하여 깨끗하고 미묘한 계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결코 남의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 대중들은 개사를 청하여 오셔야 합니다. 수계자들은 또 한 구절씩 따라하십시오. 저희 수계자들은 지금 대도 법사님을 정하여 우바세 우바에게 개사로 모시옵니다. 대도 법사님을 의지하여 상기를 행하며 오계를 받아 참된 물자 되기를 다짐하오니 자비로 저희들을 어여비 여기소서. 자비로 저희들을 어여비 여기소서 선남자 선녀들이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개사를 청하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개사가 되고자 합니다. 무릇 개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4,000가지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 께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맑히는 깨끗이 맑히는 구슬이 됩니다. 이제 계사는 오계를 하나하나 설하겠습니다. 이 수계의식은 지금까지 계사를 청해서 단에 올리는 내용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오계를 하나하나 설하는데 이것은 아직 약속이 아닙니다. 단순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설명을 듣고 불자로서 내려가서 바로 받은 계를 깨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계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은 다음에 이어집니다. 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 계를 받으려면 참회를 하게 되고 짧은 한 순간이지만 참회를 통해서 내 그동안 지어온 온갖 번뇌 무명으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한순간의 참회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참회의식이 있습니다. 참회는 바로 연비를 통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반드시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늘 읊조리지만 이 삼기계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계율입니다. 삼보에게 귀의한다고 하는 내용은 곧 계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기계와 아울러 수계자의 맹세를 받아내고 또 그 맹세는 다름 아닌 부처님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선계상이라고 해서 계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그때 비로소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 계를 받고 참다운 불자가 되었으므로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향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옥에 대한 내용을 설하는데 흔히 계율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새삼 그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들여서 엄숙히 부처님과 약속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이 수계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참가한 사람들은 반드시 계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이 순간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계를 우리가 받게 되면 부처님의 지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은 왕의 아들로서 태어나면은 그 아들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 명이 된 예도 있습니다. 왕자나 공주나 다 같이 왕의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행동이 어떻든 머리가 둔하든 나쁘든 어떻게 생겼든 그런 것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설사 밖에 나가서 개만난이 짓을 하더라도 또 역사적으로 그런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왕자입니다. 어디 가도 왕자 대접을 받고 왕자 취급을 합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 앞에 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물론 앞으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서원이자 약속입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 영원한 부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오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수 입하라도 그 복이 무량하다. 앉아서 받고 바로 일어나면서 계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은 한량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왕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게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개망나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왕자이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숙의 의식은 다른 법회 의식처럼 자주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사찰에서 이러한 숙의 의식을 하더라도 쉽게 하질 않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하고 또 참가하는 신도인들도 마음에 크나큰 다짐을 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혹자는 그럴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께 계를 받고 계를 제대로 못 지키면은 이게 불자로서 도리가 아닌데 이게 어떡하나. 그래서 미루어서 아마 오늘 처음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후에 그 뭐 여러분들 여러 수십 번 들어온 아주 그야말로 유치원생에 깨일려주는 그런 수준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한순간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 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인격을 엄청나게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와 같습니다. 계를 받고 파한다고 하는 사실, 누구 없이 계를 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를 받은 사람에게 파하는 일이 있다, 계를 어기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계를 받은 사람에게 어길 일이 있는 거예요. 계를 깨뜨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비유하기를 뜨거운 숯불 덩어리를 쏟았을 때 그것이 숯불 덩어리인 줄 알고 그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잡는 사람은 얼른 잡아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불인 줄 모르고 잡는 어린아이들은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자면은 저기 아마존강 유역에 그 밀림에는 아직도 이 현대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원시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나체로 살아갑니다.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완전 나체로 살아갑니다. 엊그저께 TV에서 방영한 것을 또 보았습니다. 물론 잘 아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혀 나체 상태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삽니다. 하지만 문명인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알고 모르고에는 엄청난 인격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의 계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차치하고 우리들 자신들이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저 잠재된 무의식 아리아식 속에는 그것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조종하고 우리들의 삶을 격을 다르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를 받은 사람만이 파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권리, 받지 않는 사람 파할 일도 없답니다. 이 깊은 뜻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는 오늘 받고 내일 받을 기회가 있으면 또 받고 금년에 받았으면 내년에 받을 기회가 있으면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반복해서 받음으로 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세탁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5개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중간에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일어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은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는 이제 참여할 때 이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 목숨을 해치지 말고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잘 아는 내용이죠.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며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평화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기 가운데 두 번째, 부처님께서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훔치지 말라 하면 게으르지 말고 남의 재산을 탐내지 말고 힘써서 일하고 저축하여 이웃을 위해서 보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평등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부처님께서 사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음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하지 말고 남의 아내나 남편을 엿보지 말며 순결로서 자신을 극복하고 예의로서 남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청정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를 잘 지키면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이 계를 깨뜨리면 자신이 불행해지고 또 가정이 깨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넷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욕하거나 아첨하지 말며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은 술을 과도하게 마시지 말고 술 먹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지혜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쉬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 목숨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은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먹고 취하여 정신을 잃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건 뭐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쉬운 그런 계율입니다만은 이것을 부처님 앞에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하고 한다고 하는 이것이 인격적으로 알게 모르게 매우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참으로 아주 복되고 희귀한 그런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오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강령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전의 길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어두웠어도 전기 장치를 해서 한번 그 스위치를 올리면은 천년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10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키는 그 순간 천년의 어둠, 아니 수억만 년의 동굴의 어둠도 한순간에 밝아진다고 하는 이러한 이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위대합니다만은 이러한 이치를 부처님께서 깨닫고 우리에게 일러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욱 위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처님 계의 위대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종교의 계와 달라서 계를 받으면서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은 융통성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계율 또한 예외가 아니라서 계율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조건이 있는데 선지지범 개차하라 그랬어요. 잘 가질 줄도 알아야 되고 계를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 막을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열 줄도 알아야 된다. 지켜야 할 때는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깨뜨릴 때는 잘 깨뜨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종교 어느 철학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모순된 말 같지만은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의 안목으로 볼 때 지켜라 라고 해서 지키면서 그 지킨다고 하는 그런 그 옹고집 때문에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깨뜨렸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지켜야 된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가질 줄도 알고 깨뜨리고 범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잘 막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막는다는 건 지킨다는 것입니다. 잘 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를 연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개를 텄다. 오늘 개 터놓고 어떻게 해보자. 터야 할 경우에는 트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융통성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참 계율에 있어서 아주 융통성이 뛰어나고 그것이 또한 위대한 점입니다. 어디 가서 다른 종교인들과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불교는 계율이 너무너무 엄격하다. 하지만은 그 계율에 대해서 너무나도 융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고 또 잘 범할 줄 알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가 아전인습격으로 자기 이해에 맞춰서 함부로 지키기만 하고 또 함부로 깨뜨리기만 해서는 그건 개를 팔아먹는 일이 되고 개를 농락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의해야 돼요. 잘 막을 줄도 알고 열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아주 하건기 중생들에게는 참으로 위험천만한 주문이지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계사로서 배임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막든지 열든지는 여러분들의 지혜에 달려 있고 저는 이것을 일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보물 같은 가르침입니다. 막을 줄도 알아야 되고 열 줄도 알아야 되고 잘 지킬 줄도 알아야 되고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계를 내리시면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계를 받는 것은 공덕이 하염없다 라고 했습니다. 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를 받은 사람만이 계를 팔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도 그 사람은 계 받을 필요가 없다. 성인도 필요 없다. 법률도 필요 없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선의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인으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이러한 약속을 하고 성인 분자처럼 사는가 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흐트러지게 사는가 이것하고 전혀 약속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 분자처럼 사는가 여기에는 지혜의 안목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 부자처럼 평소에 살아도 부처님과 약속 없이 사는 것과 부처님과 약속을 하고 사는 것에는 격의 차이가 있고 가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깊이 깊이 숙지하셔서 이제 계를 받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셔서 계를 받을 준비를 하시고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른 법회 교양 대학만 다니시고 계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처님의 더 넓은 자비가 그런 것을 구속할 부처님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어찌 그런 것을 구속하겠습니까? 부처님 제자 된 저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